비교 시승 BMW i8 vs 렉서스 S500h. 흉흉한 엔진, 요란스런 악다구니, 살벌한 연비. 스포츠카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문구다. 오늘 이 편견들을 산산조각 낸 신세대 스포츠카 2종을 만났다. 바로 BMW i8과 렉서스 S500h다. 이들은 닮은 구석이 많다.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디자인, 300마력 대출력, 하이브리드 구동계 등이 그렇다. 가두마수를 붙이기 위해 특별한 모델을 준비했다. 오빠, 이런 차는 연비가 얼마나 나와? 처음 렉서스 S500h를 타고 집에 간 날 여동생이 물었다. 평범한 소비자는 문 두짝 달린 스포츠카를 보면 대뜸 연비가 좋지 않다는 편견을 앞세운다. 그래서 내심 이 질문을 기다렸다. 저기 창문에 붙은 스티커 좀 봐봐. 나는 손가락으로 2종 적응L차 표시를 가리키며 귀인스레 뿌듯해했다. 다음날 아침 촬영 장소로 가기 위해 집결지인 가평휴게소에 도착했다. 매끈한 디자인에 모두가 시선 집중. 에스500H의 얼굴은 여느 렉서스보다 날카롭다. 서슬퍼런 콧날과 뾰족한 눈매가 예사롭지 않다. A필러에서 앞바퀴 팬더로 부푼 라인은 인간의 목근육처럼 정교하다. 불쑥 튀어나온 엉덩이도 TV 소골반 미녀처럼 섹시하다. 사실 엔지니어 입장에선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다. 콘셉트 카를 그대로 양산하기엔 풀어야 할 숙제가 수두룩한 탓이다.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의 양보할 수 없는 싸움에 도요다 아키오 사장이 중재자로 나섰다. 그는 토요타 마스터 드라이버이자 미래 브루크링 24시 레이스에 출전하는 진짜 자동차 마니아. 그의 에너지가 직원들의 열정에 불을 지폈다. 5분 뒤 하얀 i8을 탄 후배 기자가 비상등을 켜고 등장했다. S500H로 향했던 주위의 시선이 단박에 i8로 쏠렸다. 낮고 넓은 차체와 날갯짓하는 도어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길쭉한 키드니 그릴과 헤드램프, 본입 소큼직한 방열구까지 유별났다. 앞권은 꽁무니. 공기가 차체를 짓누를 수 있도록 테일램프 안쪽을 오목하게 팠다. 곳곳에 자리한 파란 띠도 포인트. 차체 길이와 너비, 높이는 S500H가 각각 4, 760 곱하기 1, 920 곱하기 1, 345mm. i8은 4, 632 곱하기 1, 955 곱하기 1, 280mm다. S500H가 100mm 이상 길지만 i8이 더 넓고 안정감 있는 실루엣을 뽐낸다. 또한 S500H는 전형적인 뒷바퀴 굴림 스포츠카의 비율인 반면 i8은 엔진을 객실 뒤에 얹어 자세부터 남다르다.
공기 저항 계수는 S500H가 CD 0.33, IAC CD 0.26이다. 잠깐의 휴식을 갖고 다시 출발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으르렁대는 배기 사운드를 기대한 관중들 표정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두 차는 스포츠카의 상징 같았던 시동 퍼포먼스를 지웠다. 대신 전기 모터가 휴게소 출구까지 스르륵 차를 이끌었다. 덕분에 이른 아침 출근할 때 꿀잠 자는 이웃을 깨워 욕먹을 필요 없다. 화끈한 소리로 시선 끌고 싶은 소비자에게 이 차들은 어울리지 않다. 아이에이 뼈대의 핵심은 CFRP다. 사람 머리카락보다 10배 얇고 일반 철보다 50% 가볍다. 비강도는 철강의 6배에 달할 만큼 강력하다. 무게는 줄이되 승객의 안전성을 키우기 위한 묘안이다. 또한 미국 모세레이크에 자리한 수력발전소에서 100% 물의 힘으로 생산한 전기로 만들어 친환경적이다. LC는 디자인뿐 아니라 플랫폼도 새롭다. 이름은 가일. 차체 앞머리에 엔진을 세로로 얹고 뒷바퀴를 굴리는 차세대 골격이다. 렉서스는 새 플랫폼을 LC와 LS에 쓰면서 무게 중심을 크게 낮췄다. 지붕에 CFRP를 통째로 얹은 점도 특별하다. 그러나 렉서스는 복잡한 기술 설명보다 감성적 접근에 초점을 맞춘다. LC가 머리 글자로 리듬을 앞세운 이유다. 휠하우스도 흥미롭다. 커다란 21인치 신발을 신다 보니 보닉과의 간격이 슈퍼카처럼 비좁다. 렉서스 LC 치프 엔지니어 사토 코지에 따르면 콘셉트 카 디자인을 유지하기 위해 쇼크 업스보를 수직 형태로 얹을 수 없었다. 보닛을 열면 서스펜션 마운트가 엔진 쪽으로 치우친 걸 확인할 수 있다.